어 지난번 제가 성교, 설교했을 때 군기교육대 얘기 기억하고 계시죠? 어 군대에서 야간 근무 시간에 얼굴에 모기를 물렸었고 어 그게 기분이 나빠서 모기욕을 실컷 하다가 지나가는 간부에게 발각이 되어서 군기교육대를 가게 됐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그 2부입니다. 어, 군기교육대가 어떤 데지 아마 들어는 봤어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군기교육대는 어 정말 보통 한 5일 정도를 이렇게 가게 되는, 되는데요 온몸의 근육을 다 사용을 해서 육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고통의 끝을 맛보는 어 그러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군기교육대를 안 갔다 온 남자들은요 군대만 갔다 오면 유격이 제일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격은. <laughs> 네. 어, 유격에서 그래도 좀 뭔가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유격에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아마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PT 8번. 온몸 비틀기. 그렇습니다. 네, 우리 단임 목사님. 네, 정확하게 <laughs> 기억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 이, 이게 근데 기억을 못 하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PT8번 온몸 비틀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동작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땅바닥에 들어 눕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양 팔을 벌리고 고개를 직각으로 세우고 그리고 양 다리를 붙인 채로 또 직각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에 오른쪽으로 내려갔다가 둘에 올라오고 셋에 왼쪽 내려갔다가 네세 제자리. 이게 한 번이에요. 네? 네. 지금 직각이 안 돼서, 여기, 여기 사이에 낀게 많습니다. 옛날에는 됐었는데, 어, 뿐만 아니라 다리만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고개는 다리 가는 반대 방향으로 꺾어야 됩니다. 한번 집에서 해보시면은, 네. 어, 다이어트에 굉장한 효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군인들은 요 여기에서 한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머리에는 방탄 헬멧을 착용하고요 발에는 약한 짝당 거의 1, 1kg까지는 안 되는데 거의 그 정도 무게의 전투화라고 하죠 군화를 양쪽에 다신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동작 중에 하나가 유격에서 기억에 남는 동작이 이 PT8번 온몸 비틀기입니다 그런데 군기교육대에서는 요 쉬는 시간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누우니까요. 네, 어떻게든 눕기만 하면 그 시간은 쉬는 시간이다. 라고 할 정도로 어, 이 유격에서 가장 악명 높은 훈련 중에 하나인 온몸비틀기가 군기교육대에서는 쉬는 시간이다. 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도 힘든 그런 어, 훈련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첫날을 요 점심때쯤 도착을 해서 5 시간을 어, 군교육대에서 시간을 보내고 어, 정말 너무 힘들어서 뭘 했는지조차도 기억에잘 나지 않을 정도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저녁을 먹고 났더니 이번에는 A 포즈 한 장식을 주면서 반성문을 쓰라고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썼을까요? 네, 두번 다시 모기에게 욕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시작을 하면서. 상황을 어떻게 군기교육대에 오게 됐는지 상황을 쭉 늘어놓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더 앞으로는 두번 다시 모기 욕을 하지 않겠다 굳은 다짐을 하면서 반성문을 마무리를 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반성문인지 변론문인지 좀뭐 분간 가지 않았지만 그렇게 내용을 작성을 하고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한 조교가 저에게 오더니 갑자기 이렇게 물었습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힘드니까 아직도 그 몸에 그 아픔과 통증이 가시지 않은 채로 둘째 날을 맞았기 때문에 저도 약간 짜증 섞인 투로 뭐가요?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교가 반성문이요. 제가, 그럼 제가 거기다 거짓말 쓰겠어요? 했더니 바로 그냥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오고 간 대화가 그냥 두 마디씩 한 마디 주고받고 또한 마디 주고받고 그게 전부였는데 저는 그날부터 오전에만 군기교육 훈련을 받고 오후에는 풀 뽑는 일을 하면서 다른 병사들을 흐뭇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또한 가지 중요한 건 오전은 3시간, 오후는 5시간입니다. 네. 어, 제가 소속되어 있던 부대장은 오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군기교육대로 보내는 벌을 내리셨지만, 사랑과 인자가 가득했던 군기교육 대장님께서는 그 오해를 인지하시고 참된 정의와 사랑을 그리고 용서를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어, 그런 인생의 뜻깊은 시간을 어, 떠올려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모범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마도 사랑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넓은 차원의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덕목 가운데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과 더불어서 또 다른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리스도인의 덕목은 용서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이 없이는 용서도 불가능하기 때문이고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용서가 없이는 사랑의 아름다움이 온전히 빛을 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며 신앙 생활을 할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완전한 용서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 안에서 사랑과 더불어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또 구현하며 살아가야 할또 다른 모습은 바로 용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용서는 언제 처음 시작이 되었을까요? 성경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최초의 용서는 언제였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일까요? 아니면 더 위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였을까요? 용서라는 표현이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창세기를 보면 에덴의 선악과 사건과 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과 3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어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살게 하시며 이르신 중요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너희가 먹을 수는 있지만,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뱀의 꼬임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먹었을 때 어떻게 되었나요? 먼저 선악과를 먹은 하와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심지어 그 선악과를 아담에게까지 건네주었습니다. 하와가 뱀에게 그랬던 것처럼, 아담 역시 먹으면 안 된다고 거절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뱀의, 유혹, 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처럼, 아담 역시 하와가 건네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선악과를 먹은 나머지 한 사람, 아담마저 그것을 먹게 되었을 때 그들이 죽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하와가 그랬듯, 아담도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 너희가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영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에서는 우리들의 영이 죽은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니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다라고도 어 많이들 풀이하기도 하지만 단순히 우리들의 육신의 모습으로 볼 때에는 그들은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약하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하였던 또 우리가 알지 못하였었던 하나님의 용서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첫 번째 용서가 이 에덴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류 최초로 일어난 범죄로 알고 있었던 선악과 사건이 인류 최초로 일어났던 하나님의 용서의 사건이 되었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들을 에덴에서 내쫓으시고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과 남자에게는 땀을 흘려야만이 먹고 살수 있는 그러한 벌을 내리시기는 하셨지만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처음 말씀에 비하면 아담과 하와에게는 놀라운 용서가 이루어졌다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어긴 것에 대한 용서를 수직적 용서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일어난 범죄에 대한 용서입니다. 곧 달리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인간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혹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를 명하였는데, 명하셨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게 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범죄가 수직적 범죄이며 또 그것을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수직적 용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직적 용서가 있으면 무엇도 있을까요? 수평적 용서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타난 일에 대한 용서인데 성경 안에서는 그첫 번째 용서로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화가 난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 대한 벌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징계의 말을 들은 가인은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말을 드리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창세기 4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칠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먼저 14절 마지막에 보면 가인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두려워 떨며 아뢰고 있습니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죄에 대하여 지적하시고 그에게 벌을 내리시는 그 순간에 두려워 떨며 나를 보는 자들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가인에게 이처럼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일곱 배나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가인에게 죽임을 면할 수 있는 표까지 그에게 주시면서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지켜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 주십니다. 그리고 죽어 마땅한 일이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여주신 두 번째 용서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 수평적 용서를 해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에 관한 말씀으로 이두 거절을 살펴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 위함이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원망하였었던 그런 수많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앞으로 하나님의 그 용서의 자리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러한 죄를 범한 우리를 하나님께 대한 범죄와 이웃에 대한 그 모든 범죄까지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용서에 관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은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골로스에서 3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서로 간에 불만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을 보면 어떻게 용서하라고 하라고 기도, 기록하고 있느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는 어떠한 용서일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 또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을 용서해 주신 그러한 용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또그 다음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듯이 바로 이러한 용서를 우리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를 들어갔던 첫 해에 일생 동안 잊을 수 없는 어 그런 아픔을 한 가지 겪게 되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 동성교회에서도 그 당시에 저희를 저희 교회를 다니셨던 성도님들은 아마 기억 한편에 어 남겨져 있는 그런 사건일 수도 있겠는데요. 2006년 4월 달에 한신대학교 1학년 신학과 학생들이 어 전체 수업을 하던 중에 야외에서 어 교통 사고를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 그 사건에서 저를 포함해서 총 15명의 학생들이 자동차에 치여서 어, 사고를 당했었고 또그 중에 한 학생은 그날 그 자리에서 어,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에 어, 생명을 거두게 되는 그런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저는 이렇게 잘 살아있지만 또 마음에는 여전히 그 아이를 떠올릴 때 어, 안타까운 마음이 여전히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사고를 당하고 어, 비록 성인들 이제 갓 20살이 된 그런 성인들 이기는 하였었지만 너무나도 큰 사건이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사고의 합의 과정에서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일을 직접 어, 개입해서 합의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해 학생들의 부모님들과 또 가해 학생의 부모와의 이런 합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안에서 정말 놀라운 일은 사고를 당한 모든 학생들뿐만 아니라 자녀의 생명까지 잃게 된그 부모님까지도 이 사고를 일으킨 학생의 부모와 모든 합의를 원만하게 이루었다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녀를 잃고 또는 자녀를 너무나도 크게 다치게 되었었던, 다치게 하였던 그 가해자를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용서하고 합의를 이루어가는그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저들은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이뤄낼 수 있었을까를 시간이 흘러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제가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답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부모님들이 모두 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자녀들이 신학과 학생들이었기 었 때문에 부모님들 역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들의 마음가운데에는 사고를 냈던 학생 역시도 동갑내기 20살 1학년 학생이었기 었 때문에 우리 자녀가 다친 것으로 인하여서 또내 자녀가 죽은 것으로 인하여서 저 아이의 인생까지 망가뜨릴 수는 없다라는 그런 부모님들의 마음이 모아졌었다라는 이야기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런 용서를 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다는 데에 있습니다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런 용서를 행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게 어려울까요? 용서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사랑과 용서 중에 어떤 것이 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랑하라보다 더 어려운 것이 용서하라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사랑은 호감에서 좋은 감정에서 시작되는 것이지만 용서는 아픔 또 상처, 이와 같은 좋지 않은 감정에서 시작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겉으로 용서한다 말하고 또 머릿속으로 용서해야 한다 생각할지라도 우리의 감정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까지 완전하게 용서를 행하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용서가 어려운 것은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용서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사람은 결코 누군가를 온전하게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나 혹은 그런 능력을 가지지 못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우리에게 상처를 준 자들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으로만, 나의 노력으로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내가 먼저 용서받고 그 용서의 은혜를 누린 자만이 참된 용서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록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가 어떻게 그런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대학교 1학년 20살 청년의 꿈을 빼앗아가고 또 많은 학생들을 아픔으로 몰아넣었던 그 죄인에 대한 원망보다 모든 부모님들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용서의 은혜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더 크게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그 유족, 그 유족들이 그 피해 가족들이 마음의 용서를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으리라 확신합니다. 13절 말씀에 다시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용서를 할때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용서 말로만 하는 용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그 용서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에도 우리의 심령 위에도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으로 인한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우리도 그의 힘입어서 참된 용서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그리고 또 반드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작동이 되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을 닮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용서하며 화해를 이루고 평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용서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를 수 있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십사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말씀을 다시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어떤 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전하게 하는 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띠는 당시 유대인들의 복장에서 비롯된 표현인데. 유대인들의 복장은 우리가 뭐 여러 성화나 혹은 영상에서 많이 보았겠지만 커다란 천을 몸에 두르는 형태의 옷을 입으면서 허리춤에 하나의 띠를 띄우고 그 띠로 몸을 두른 그 천과 같은 옷이 흘러내리거나 펼쳐지지 않을 수 있도록 묶어주는 조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만약에 옷을 입기는 입었지만 이 띠를 동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옷이 벗겨지든지 혹은 옷이 벌어져서 몸이 드러나게 된다든지 이와 같은 일들이 그들에게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무리 멋있고 아름답고 화려한 그런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이 띠로 옷을 동이지 않고서는 이 옷이 온전한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본문 오늘 살펴본 말씀하, 말씀에서도 기록하고 있듯이,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우리가 서로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끝끝내 서로 사랑으로 하나되고, 사랑으로 우리를 띠로 여기지 않으면, 아무리 용서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끝내 다시금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은 사랑의 띠로 우리가 다시금 묶이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묶어주시는 이 사랑의 띠 안에 또한 머물러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띠가 용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사, 다툼이 일어나지 않고 아픔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간에 사랑으로 화합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용서는 분명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가 어려운 이유는 내가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나를 먼저 용서해 주시고 죄인된 나를 죽어마땅한 나를 받아주시고 다시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행하는 것이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바로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늘 마음에 품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됨으로 인하여서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주하게 되는 아픔과 상처 앞에 마음 상해하고 그 일들로 인하여서 다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온전한 화해와 용서를 이루어 가며 하늘에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은 우리 동성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히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 주시고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들의 모든 죄악과 잘못까지도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죄 없다 말씀해 주시는 참사랑의 하버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를 우리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다짐하고 또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옹졸하고, 너무나도 비좁아서 누군가를 용서하고 화해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넓혀주시고 본받아 행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용서를 우리로 하여금 먼저 포기하시고 본받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어떤 아픔이나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있더라면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내고 화해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관계 안에서 언제나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참된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용서에서 그치지 않게 해 주시고 그 관계가 주 안의 사랑의 띠로 묶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두 번까지 서로 간에 아픈 일이 상처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 주시고. 언제나 하늘의 기쁨과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